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와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성품과 인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만나면 좋은 아내를 만난 남편은 성격이 악하더라도 좋은 성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좋은 남편을 가진 나쁜 성격을 가진 부인이라도 그 남편의 영향력으로 좋은 성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말할 필요 없이 자녀 교육은 훌륭한 가정 교육이 있을 때 훌륭한 자녀 교육이 됩니다.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란 자녀는 아무리 반역하더라도 그들은 부모의 영향력이 그 생활 속에 깊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되어 다시 돌아와 착한 자녀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만남으로서 그 생애가 형성된 것이요, 좋은 상대를 만난다는 것은 인간 일생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서 누구와 만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생의 영원한 변화와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만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공급받게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공급받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공급받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그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영생 천국의 소망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과 성도의 생명이 하나로 연합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성령 충만하고 치료를 얻고 복이 넘치고
영생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할 일은 잎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찬양과 전도와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아가 포도나무 능쿨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봉사와 헌신의 능쿨을 뻗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겠다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몸들여 시간들여 물질들여 봉사하고 헌신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운명과 환경과 마귀를 증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후순인 인간이 아무리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종교를 통해 구원을 추구하고 행위를 바르게 한다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는 곧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이고 육적인 생명으로는 참된 영적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책과 허무와 무의미에 몸부림치다 영물이 타오르는 불못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참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는 천상 포도나무의 지상 가지입니다. 지상에 뻗어 있지만 우리의 삶의 근원은 천상에 있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은혜를 통해서 넘쳐나오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진액을 받아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